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 거가 나 이제 거친 얘기하고 손잡고 있지. 이제 뭐 이대호 사부님 때도 그렇고 이제 네가 그 이번에도 그렇고 너 자신을 너무 그 높게 이제 평가하고 이제, 그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너의 장점을 보여주고 싶은 게 과해서 너도 모르게 뭐 몸을 굉장히 오래 노출한다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나답다라는 이런 단어를 선택하는 거가 되게 꼴불견이야. 이거 손에 힘이 점점 들어가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767번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그건 100번 맞는 얘기일 거야. 다음 촬영에는 조금 더 덜 꼴불견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러면 이제 손 잡은 김에 나도 좀 지적을 하자면 나도 좀 지적을 하자면 다 좋아. 다 좋아. 웃기고 오케이. 에너지 있고 센스 있고 다 좋은데 본인도 767번도 네. 본인에 대한 어떤 패션은 과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패션은 과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패션? 컨셉에 맞는 옷과 여러분의 무심을 보일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생각에 너무 과신하더라고. 내가 나를 과신하듯이 본인의 패션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더라고. 너도 패션을 이 니네 언제 끝날 거야? 이 니네 언제 끝날 거야? 둘이 지금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행복하신 거죠?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있었어. 아니요. 괜찮은 거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형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형도. 저는 그 다 좋아요. 진짜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데 가끔 저는 치고 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형 치고 돌잖아? 그럼 다 조용할걸? 더 많이 했으면 나도 좋겠어. 상윤이 형이 더 많이. 그 나도 패밀리. 둘에게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둘 다? 공통된 거야? 이 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자취 없지 마.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사부님 말씀처럼 안 들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방금 같은 거. 뭔가 얘기를 꺼내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데 안 듣더라고. 안 듣더라고. 그래. 치고 들어오려고 그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처음엔 조금 작고 하니까 몰랐어. 안 듣더라고. 그리고 둘이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 연결 선상에서 제가 형한테 한번 그래. 야 이거 뭐 서로 그래요. 상윤이 형이 그 이제 방송 때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가끔 못 하실 때. 자기 전에 그거를 다 좋아요. 그런 이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 좋은데 좋아. 어제는 제가 끝에 형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까지 했는데 또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야 솔직히 나 거기다 하나 더 얹어서 네. 나 샤워 길게 했어 어제. 네. 왜냐면 자고 있으라고. 나 더 길게 했어. 근데 너무 졸립다. 왜 이렇게 졸립지? 와, 얼마 만에 이 시간에 누워보냐고. 난 지난번 최불암 사부님도 그렇고 이번에 윤여정 사부님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거를 듣는 게 너무 좋거든? 일단 모두들 굿나잇 해주고요. 그래. 잘 자. 아침에 보자. 아이. 근데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